이제 두 분이 연습생 기간까지 합치면 17년. 아, 그건 한 20년을 이렇게까지 오래 하리라고 생각했습니까? 얼마 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와, 너 이제 강민경이라는 친구랑 혜리야 20년 동안 노래할 거야 라고 누가 시켰다면 못하지, 그때 그치? 어 그럼 전 못해요 이랬을 것 같아요. 그래. 20년을 근데 이제 근데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어? 20년을 했네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그럼, 또 이제 앞으로 누군가가 너 앞으로 이제 혜리랑 20년을 해야 돼 라고 하면 어? 당연하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.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. 민경 씨와 혜리 씨는 서로에게 뭔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이거는 너무 식상한 것 같고 그냥 제 분신 같은 느낌? 네네 네.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제 삶이 그렇게 의미 있지 않을 것 같아요. 아, 진짜 그 정도예요? 네네네 뭐 우는 거야? 아니 우는 척 해봤어. 아, 그래? 뭐 보통 사람이 노력으로 해서 될 인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민경이랑 제 관계는 어렸을 때부터 나랑 초등학교 같이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성인 돼서 일로 만났잖아요. 근데 지금 이렇게 둘도 없는 관계가 되는 게 사실 그냥 전 제 인생의 자부심이에요. 네. 그냥 행운 아예요, 저는. 저는 언니가 없거든요, 실제로 저희 가족 중에는. 언니가 없는데 진짜 언니를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네 언니다. 잘 둘이 지시고 볶고 살아라 이렇게 주신 느낌이에요. 그래서 처음 봤을 때부터 사람이 막 잘 모르는 관계에서 되게 좋을 수 없잖아요. 근데 보자마자 너무 좋았어요. 그냥 저는 너무너무 좋아서 뭐가 됐든 놓치고 싶지 않나. 같은 팀이 아니더라도 좋은 인연이 될 수 있겠다. 언니랑 대화를 하는 순간 느꼈던 것 같아요. 되게 든든해요. 그래서 언니랑 무대에 서면 아 오늘 내가 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데 아 오늘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? 이 무대 너무 긴장된다 이러다가도 그냥 화음 딱 할 때 언니 얼굴 탁 보면은 아 그래 되지 언니랑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죠. 너 왜 울려고 그래? 네 듭니다. 프라이데이